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2024년 5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요번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는 무려 절반 이상이 AMD 제품이 추천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성조야, AMD 제품 이슈 있잖아 라고 반박을 하실 분들 꽤 많은데요, 지금 와서는 드라이버 이슈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근데다가 지금 엔비디아 제품 중간 라인업이 가격이 정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060 Ti 라인업은 빼버리고 거기에 적당히 가성비로 쓸만한 AMD 제품을 추천하다 보니 좀 AMD 제품 추천이 늘어났다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영상 광고나 입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만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선 태클 걸지 말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곧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실 분들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하이엔드 구간부터 볼게요. 여기 있는 제품들은 사실 하이엔드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제품들이에요. 일단 QHD 1440 모니터 쓴다 그러면 이 정도 급에서 가시면은 충분히 높은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고요. 4K 쓰신다 해도 이 정도 급 가시면 4K가 어느 정도 게이밍 용도는 원활하게 플레이가 되는 고성능 제품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가격이 높은데요, 가성비도 철저하게 봐야 되겠죠. 가성비 1위는 7800XT입니다. 저번 달에도 1위고 이번 달에도 1위인데요, 7천원 정도 올랐는데 가격 변동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죠. 가장 싼 제품이 품절이 나서 살짝 올랐다 보시면 될 거예요. 보시다시피 게이밍 성능이 QHD 기준으로 한 110프레임 사이가 나올 정도로, 135, 147프레임 사이가 나올 정도로 QHD 144 모니터 쓰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다만 단점이 없진 않아요. 드라이버 같은 게 불안정한 버전이 일부가 있습니다. 뭐 지금 와서는 작년 드라이버 굳이 들고 와서 쓰는 분이 없겠지만 작년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좀 있었고요. 업데이트 하시면 그 최신 드라이버 까시면 큰 문제는 없고, 그리고 저 제품 특성상 좀 굿게임, 다이렉트 90 기반의 옛날 게임 하기보다는 요즘 나오는 AAA급 게임, 콘솔 기반으로 동시 출시되는 그런 게임 하기에 좀더 적합한 제품이니까 본인 용도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가성비 비슷한 게3080 10기가인데, 3080 10기가는 한종밖에 판매하지 않고 곧 있으면 단종이 될 예정이에요, 다시. 그리고 가격적으로 7800하고 거의 똑같은데 전성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3080 10기가는 굳이 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6800 XT 품절이고요. 4070이 요번 달에는 추천이 없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4070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 15,000원 정도 올랐는데요, 4070 슈퍼 가격은 3만 원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 비교해보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지금 7만 원만 주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성능 격차가 꽤 차이가 나거든요. 맞죠? QHD로 보더라도 꽤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돈준 만큼 성능이 더 높아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혹은 오히려 QHD에서는 가성비가 더 좋은 느낌이기 때문에 4070 슈퍼 가는 게 맞지 4070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8012기가나 80Ti 단종이고, 7900 GRE, 뭐 그래라고 부르시는 분도 많은데, 요 제품에 대해서 사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70 슈퍼랑 5만원 조금 넘게 차이 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성비 있지 않느냐 하실까봐 미리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성능이 비슷한 엎치락뒤치락 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엔비디아 제품을 좀더 선호합니다. 가성비가 크게 나지 않는 이상요. 지금 이두 제품의 가성비 10%가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업스케일링 기술, 그러니까 DLSS가 FSR보다 좋고요. 그뿐만 아니라 NVENC 이런 코덱 지원이 빵빵한 데다가 얘는 이제 저사양 게임을 하든 고사양 게임을 하든 어느 정도 수준의 프레임을 뽑아주기 때문에 널리 쓰기에는 아무래도 4070 슈퍼가 편하죠. 고작 5만원 차이라면은 7900보다는 4070 슈퍼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900 GRE는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가면 한번 고려해 볼게요. 6950XT 단종, 그3090 사실상 단종, 블러 제품 하나 파는데 이거 사신 분 없겠죠. 4070Ti 한종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상 단종입니다. 3090Ti 단종이고, 4070Ti 슈퍼는 가볼만 합니다. 다만 얘는 정말 한정적이에요. 어느 때 가느냐, QHD 165 모니터 쓸 때. 얘가 QHD로 돌렸을 경우 프레임이 대략 170에서 180, 높게는 190프레임 가까이 뽑아주는데요, QHD 240 모니터나
QHD 165 사이의 모니터 쓰신다 그러면 4070Ti 슈퍼를 갈만합니다. 하지만 이게 4K급에 쓰기에 적합할 정도 프레임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해보시면은 고사양 게임 상호불 했을 때 100프레임 더 채 나오지 않습니다. 평균 프레임 100프레임 정도 나와야 최소 프레임 60, 70이 방어되면서 불편하지 않은 프레임이 나올 텐데 4070Ti 슈퍼의 포지셔닝은 조금 애매한 거죠. 그래서 QHD 고주사율 모니터 쓰시는 분들만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넘어가겠습니다. 7900XT 4070Ti 슈퍼와 너무 겹칩니다. 가성비도 좋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4080은 단종이고요. 4080 슈퍼는요. 4080 슈퍼는 좀 달라요. 4080 슈퍼는 4K에서 100프레임 가까이 뽑아주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옵션 타입을 한다면 4K에서도 140프레임 뽑아줄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옵션 타입만 한다면. 그래서 요거는 가볼만 해요. 뭐 어차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7900XTX밖에 없는데 7900XTX가 특별히 가성비가 좋다고 보기 어렵죠. 조금 더 좋긴 한데 이 정도 가격 차이면 아시죠?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엔비디아를 선호한다. 네, 그래서 4080 슈퍼는 조금 더 나은 성능 혹은 4K 게이밍을 원하신다면 가도 될 것 같아요. 4090은 가성비는 없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추천 목록에 넣기에는 양심상 좀 걸리는군요. 뭐 요 올해 말쯤에 5090이 나온다고 하니까 4090 사실 분도 조금 더 존버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0 슈퍼는 산다고 한들 아시다시피 80은 올해 안 나옵니다. 내년에 나올 거기 때문에 5080은 그나마 조금 1년 정도 즐겁게 즐길 수가 있는데 4090은 너무 출시 시기가 가깝기도 하고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서 딱히 현 시점에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이엔드 구간 추천하는 제품은 7800XT와 4070 슈퍼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고 퍼포먼스 라인업과 메인스트림 라인업 같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진짜 야 뭐 반격의 서막이라고 할 정도로 AMD 그래픽카드가 많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가성비 좋은 놈은 7600입니다. 7600은 4060과 가장 많이 비교하죠. 둘이 제품 가격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장 저렴한 제품끼리 비교한다면요. 그렇게 봤을 때 가성비적으로 4060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한 5만원 정도면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쓰고 다양한 용도로 쓰기에 편한 엔비디아 제품 어때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투자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전체 본체 가격이 7600이나 4060 넣었으면 90만원에서 110만원 사이일 겁니다. 요 정도라고 쳤을 때 5만원이 그리 큰 비율은 아니죠. 그래서 5만원에 조금 편안함을 가지겠다. 4060 가시고요. 나는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다 하신 분들은 7600 쓰는 게 좋겠죠. 특히 이 정도 가격대 사신 분들은 대부분 국내 인기의 온라인 게임 위주로 하실 거거든요. 그런 애들은 4060이 확실히 프레임이 좀 잘 나옵니다. 고사양 스팀 게임은 7600이랑 별 차이가 없겠지만요. 자, 그래서 가성비를 중시하신 분들은 7600 쓰시고 안정성을 중시하신 분들은 4060 쓰시라 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외에 뭐 6650XT나 6600XT는 가성비적으로 4060하고 별 차이 없는 데다가 한정식 판매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단종 제품 쭉쭉 넘어가고 자, 요 위에 올라가면은 3060Ti를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두 군데 회사에서 팔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거 4060하고 성 차이 얼마 안 나거든요. FHD 기준으로 보면 10%도 차이 안 나요. 8% 차이 나는데 이 돈 주고 이거 살 만한 제품 아니죠. 8만원 더 주고 8% 아니죠. 예. 가격은 20% 올라가는데 성능은 8%다 분명히 손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700XT 한종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곧 단종될 것 같은데 일단 있다고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거기서 만원 정도 더 주면 6750XT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이긴 합니다. 큰 포로 차이 나진 않는데 한 7% QHD에서 FHD에서 한 6%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 정도 차이 나니까 갈만은 해요. 갈만은 한데 내가 이걸 갈만한 거를 왜 추천 목록에 넣어놨냐면 이 주변에 갈만한 게 없어요. 지금 4060Ti가 가뜩이나 비싸다 생각하는데 가격이 내리는 게 아니라 올랐어요. 그래서 4060Ti 4060Ti 띠 빼고 난 뒤에 생각해보니까 여기 뭐 있어요? 없는데 맞죠? 없어요. 4060Ti 16기가는 게이밍에서 4060Ti 8기가랑 별 차이가 없어요. 갈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이 주변에 갈 게 없다 보니 6750XT가 추천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두 종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40만원 초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나온 지도 좀 돼가지고 드라이버 문제도 덜 생깁니다.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고 3070Ti는 사실상 단종인데 짜투리 칩셋으로 엑셀이나 에이폭스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이 40만원짜리하고 성 차이 얼마 안 나는데
그리고 전력 소비량은 꽤 높거든요. 3070 Ti, 3070이 꽤 높아서 갈 이유가 굳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바로 6800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800이 50만원이에요. 50만원. 여기서 이제 10만원 정도 올라가죠. 파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물량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단종될 수 있어요. 근데 4070 갈 바에는 6800이 맞는 거고, 7700 갈 바에도 6800이 맞는 겁니다. 3070 Ti 갈 바에도 6800이 맞는 거고, 4060 Ti 갈 바에도 6800이 맞는 거예요. 아무리 얘가 뭐 특정 게임에서 프레임이 좀 덜 나오든 드라이브 이슈 있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이 성능이 나오는 거고, 6000 시리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7000 시리즈보다 더 드라이버가 안정화되어 있어요. 1년 먼저 출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제품은 충분히 여러분이 한 종밖에 없지만 물건이 있을 때는 가성비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퍼포먼스 라인업은 일단 1순위 추천 4060. 4060이 조금 비싸다.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7600 가시고요. 요거보다 좀 나은 프레임을 가고 싶다. 6750XT. 나는 QHD 입문을 하고 싶다. QHD 100프레임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6800. 이렇게 넘어가시면 생각보다 가성비 있게 쓸 것 같아요. 6800 품절 날라나? 미리 몇 장 사놓을까? 여튼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성능을 원한다면 뭐 7800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겠죠. 아니면 4070 싶어나요? 그래, 그렇게 여러분한테 퍼포먼스 라인업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하위 라인업 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여기는 저는 안 사는 게 좋다 생각해요. 왜 안 사는 게 좋다 생각하면 얘네 가격대가 지금 4060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맞죠? 4060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에 라인업은. 근데 성능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얘가 137%인데 여기 110%대밖에 안 되는 애들이에요. 쭉 그어서 여기까지. 그럼 4060까지 이걸 왜 갑니까? 가격이 똑같은데. 4060이 전선비도 좋은데 갈 이유 하나도 없죠. 4060이 당연히 기술적으로 좀 더 지원이 좋습니다. 구형 뭐 2000, 3000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싹 다 빼버리면 됩니다. 아크든 뭐든 싹 다 빼버리면 됩니다. 그나마 6600이 조금 비빌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6600 왜 갑니까? 이 돈으로 그냥 7600 가야지. 이 돈 차이가 뭐 7만원 채 차이 안 나는데 6만 몇천 차이 나거든요. 그럼 적은 돈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CPU하고 파워하고 다 똑같은 거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체 전체 견적에 6만원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뭐 70만원, 80만원 견적에서 6만 추가해서 80만원, 85만원 견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성능이 얼마나 오르냐? 30% 넘게 올라요. 37%. 37%, 아니, 33%쯤 오릅니다. 33%면 너무 크죠? 너무 큽니다. 여러분이 단독 5, 6만원만 추가하면은 게이밍 프레임이 3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6600, 솔직히 여기 갈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칠해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7600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조금 더 편하게 쓰려면 4060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라인업은 하나도 살 게 없다. 근데 굳이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좀 싼 거 쓰고 싶다면 RX 6600이나 보십시오. 자,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여기 그냥 진짜 뭐 게임 용도 쓸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 얘가 27만이잖아요. 그럼 얘네들 전부 다 20만 중반이죠. 여기까지 20만 중반이야. 근데 성능 격차 얼마 납니까? 와, 성능 격차 뭐 이거 얘네들을 80%, 70%, 60%니까 어차피 똑같이 아까 위에 거랑 30% 차이 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얘를 100으로 만들면 얘네 몇 프로일 것 같아요? 150% 이렇게 됩니다. 차이 너무 많이 나요. 이 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3050 8기가 이런 거 왜 만든지 모르겠어요. 3050 6기가 이런 거 왜 만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성능 너무 안 나와요. 3060 8기가도 마찬가지고 성능 진짜 너무 안 나옵니다. 예, 게임 용도로 쓰기에는 좀 아쉬운 라인업들이에요. 물론 저사양 게임밖에 안 한다, 나는 이것도 안 불편하더라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새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그분도 언제나 다른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고 더 신나는 게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똑같은 가격에 훨씬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데 이미 샀는 분들은 그렇다 쳐도 새로 살 사람한테 이 급을 어떻게 추천합니까? 이 급은 솔직히 가는 거 아닙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나마 예전에 쓰던 PC가 1060 중고로 사서 쓰고 있는데 고장났어요. 대체할 거 싼 거 없나요? 그러면은 RX 580, 요거 하나 갈만해요. 얘는 다른 애들 가격 절반 가격이죠. 절반 가격이고 성능 자체는 1060이랑 비슷하게 나오니까 진짜 예산이 부족하거나 중고로 이렇게 저렇게 구성했는데 이제 극한만 사면 된다 싶을 때 7만원 주고 6만원 주고 1060 중고 사지 마시고요. 1060 중고 사봤자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놈들이 대부분이에요. 운 좋으면 뭐 몇 년 쓸 수 있겠지만 지금 벌써 나온 지 얼마 됐어요 저거 제품이.
6, 7년쯤 됐죠. 그러면 이제 언제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제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중고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RX 580 사서, 물론 좀더 비싸긴 합니다만, AS30 빵빵하게 받아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윗급도 살게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로우엔드에 살게 있겠어요? 이거 내장 그래픽보다 성능이 안 나온 애들이 대다수입니다. 요즘 내장 그래픽은 이쯤 성능이 납니다. 이쯤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사는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위에 애들은 내장 그래픽보다 좋네요. 이거는 그러면 사면 되나요? 아니, 누가 이걸 20만 주고 삽니까? 여기 12만짜리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18만원, 20만원 주고 누가 이거 사요? 여기 12만짜리 있는데 성능도 더 좋고. 여기 거갈거 없어요. 그냥 다안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렇게 정말 간단하게 제품들 줄여서 보여드렸어요. 이번 달에는 엔비디아 제품 추천이 딸랑 두 개만 들어가 있고요. AMD 제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아, 이게 어떻게 봐 이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반년 전만 해도 거의 다 엔비디아 거 쓰라고 그랬는 것 같은데. AMD 추천이 막두개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어쩌다 이래 됐죠? 아, 물론 뭐 드라이버가 지금 와서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변했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아, 엔비디아가 요새 AI에 돈을 좀 벌다 보니 큰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소비자를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출시된 지 제법 됐는데도 더 이상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막 소폭 오른 애들도 보여요. 물론 이건 환율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좀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슬슬 신형 얘기도 나오고 있는 지금, 할인 좀 해주면은 게이머들 민심 많이 잡을 텐데, 엔비디아가 그럴 리가 없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좀 아쉽네요. 이 기회에 AMD가 그래픽카드 쪽에서도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소비자를 신경 써주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AMD도 어차피 좀 비싸게 내니까 똑같은 놈들인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얘네는 안 팔리면 좀 싸게 내나?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했습니다. 뒤에 잡설은 대충 흘려 들으시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준으로 이 표를 이용해서 좋은 가성비를 가진 놈을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표는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상업적으로 써도 되니까 마음껏 받아가십시오. 여러분, 빠이빠이.